자, 뽑았습니다. 자, 단체 IOI 전체 해주는 건가요? 우리한테 하는 건가요? 편지를 썼네요. 네. 발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네. 저는 누나보다 한 살 어린 고2 학생 김민성입니다. 저는 누나를 네이버 사 이렇게 편지를 썼니? 그냥 질문을. 네, 질문. 질문은? 자, 저도 아이돌 지망생인데. 오, 부부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손 들어 봐요. 아, 저 친구야. 네. 자, 해 주시죠. 조언. 단월적으로 보는구나, 여기를. 점프를 해야 볼 수 있구나. 네, 바로 갈게요. 조언. 제 조언을 해 주신다면. 힘든 과정은 진짜 많이 있지만 견디고 나서 내 후배 될 거라서 참아봐. 네. 자, 끝번호 9488님입니다. 이거 네. 좀 이따 모아서 뒤질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IOI 11분 전체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짧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가장 정산을 받으면 네. 돈이 입금되면 회사에서 아하. 가장 사고 싶은 물건은 제일 부탁합니다. 바로 가장 사고 싶은 거 빨리 없으면 될까? 딸기 라떼. 네? 딸기 라떼. 딸기 라떼. 소미 부셔. 아, 그거 오케이. 세정. 저 엄마랑 좀 놀러 갑시다. 좀 어디로? 해라해 어디? 딱 집어. 미국. 자, 우리 청아 빨리 말씀하세요. 엄마 말리는 기계요. 유정 고양이요. 고양이. 네, 소혜. 저는 동생이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갈 거예요. 아, 놀러. 도현이. 저는 가족 여행으로 유럽 여행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결경 정상 받으면 가고 싶어. 가고 싶은 거. 저는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그게 미안한데 한 번 정산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 번 정산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나 사고 싶은 거? 저는 아빠께 전신 안마기 사드리고 싶습니다. 전신 안마기. 네. 연정. 저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우리 리더 나영. 저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어요. 얼마? 50만 원. 예, 그렇죠. 네. 50만 원 들어오는데 전부 다를 드리겠다는 얘기겠죠.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소미 양이 하나 뽑아주시죠. 네. 질문을. 자, 뒷번호는 네 9237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네, 고르지 마시고요. 빨리 갈게요. 네. 네. 얘기가 없어요. 네, 세정 양도 하나 뽑아라 주시고요. 예. 보니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소미.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예. 자, 뽑아주시고 유정이도 하나 뽑아볼래요? 예. 네. 우리 소혜도. 예. 청아도 하나 뽑아요. 정말 예. 많아요. 미나도 뽑아. 네. 우리 연정이도 뽑아. 네. 자, 미리 뽑아요. 자, 하나씩. 질문이, 저 질문을 미리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이. 자, 됐어요. 네. 자, 자 앞에 보시고요. 네, 우리 소미 양이 좀 일찍 뽑았나 봐요. 네. 네. 앞에 보고. 네. 자, 소미 양 질문. 네. 자, 우리 소미. 네, 소미야. 핑크 할까요? 노랑 할까요? 자, 핑크로 갈까요? 우리 옐로우로 갈까요? 010-6155 투 전소미. 저 축구부 고1인데 축구하면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소미야 너무 이쁜 것 같다. 60 때부터 응원 중이야. 꼭 축구도 성공해서 고백할게. 사랑해 소미야. 네, 질문이 없어서 탈락. 질문이 없어서 탈락입니다. 네, 네, 우리 세정이 양. 네, 네, 여기 질문이 두 개인데. 아, 그래요. 하나만 할게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네. 그렇다면 이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좋은 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였고 두 번째 거는요. 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신체 비밀을 네, 말하러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신체 은밀한 부위가 뭘까요? 네, 일까요? 번호는 4797님이십니다. 네. 자,
답해주시죠. 이거 모든 IY 멤버에게 질문한 거였어요. 네. 한 분 한 분 답해볼까요? 아니, 세정님한테만 물어본 거 같은데.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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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은 언니도 포함해서요. 힘은 다 세워주고. 자, 세정! 자, 은밀한 비밀, 신체. 어머,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저 사실 목에 털이 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목에? 아, 완전 쬐끄. 아, 쬐끄. 쬐끄. 완전. 그러면 우리 세정이만 혼자 갈 순 없죠. 예! 울고 늘어질 멤버 찍으세요. 세정이. 누구? 아니다. 질문하신 분이 지금 어떤 플로 가지고 계시죠? 정호 언니! 언니의 은밀한 실체 부위를 말해주세요. 저는요. 귀가 사실 짝짝이에요. 어? 귀가 짝짝이에요? 그러면은 그 컴플렉스 가리려고 피어싱을 네. 좀 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제가 이쪽으로 자면 꼭 이쪽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여기가 좀 눌려있어요. 네. 잘 보시면 짝짝입니다. 귀가 짝짝이다. 자, 이번엔 우리 미나 씨가 질문 뽑았죠? 미나! 네? 아, 네. 미나. 왜요? 제가 얘기 좀 민망한데. 뭔데요?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만 읽지 마. 미나 이쁘다는 얘기야? 그런 걸로 안 돼. 미나 없습니다, 여기. 질문 있어요. 있다. 참, 즐겨듣는 남자 가수 노래 혹시 있나요? 저는 에픽하이 선배님의 춥다라는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부분 불러봐요. 좋아하면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좋아하는지 조금만 불러봐요. 시작. 여긴 춥다. 정말 조금이네요. 정말 자주 듣는다. 자주. 뒷번호 6720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갈까요? 자, 마지막. 자, 여기 우리 소희 양이 들고 있는데 읽고 싶은 건가요? 자, 네. 뭡니까? 마지막 번호가 9088인데요. 네. 이정희 님이시고요. 네. 소혜 양에게 질문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닭발이라고 했는데 소혜 양은 뼈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러시는데요. 저는 신림동의 마봉님 할머니 막내 아들 내라고요. 그 뼈 있는 국물 닭발 좋아합니다. 아, 나도 뼈 있는 닭발이 좋아요. 아, 예. 같이 뼈 있는 닭발 먹고 싶다. 예. 어떻게 아이오아이 솔직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함 점수를 매기다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네. 오케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질문에 뽑히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아이오아이 앨범을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